오늘 산행을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경기도의 이 공원에 왔습니다. 이 공원은 이 강을 끼고 있어서 아주 그 경관이 좋고 공원 자체가 이렇게 만 평이 넘는 그런 아주 큰 공원이네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산행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산수유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마치 굴의 산동면을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산수유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산수유나무에는 지금 산수유가 그냥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야, 이 좋은 것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누구 하나 이걸 거들떠 보지 않고 있네요. 사실 이게 모식품에서 그 대표가 남자한테 좋은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설명할 길이 없네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다가 제재를 받았죠. 제재를 받고 재판을 했지만 무죄로 이렇게 결국 이렇게 무죄 확정은 됐지만 남자 정력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따뜻한 식품입니다. 따뜻한 식품이다 보니까 이게 남자 정력에만 좋은 게 아니라 여자들 요실금에 좋고 또 산후통에 아주 좋습니다. 산후통에 좋다 보니까 이게 남자한테만 좋은 줄 알았더니 산후통에도 좋아요. 그런데 특히 요즘 당뇨 환자들한테 이게 참 좋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여기서 이렇게 온전하게 아주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따게 되면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특히 이게 혈액순환이 좋아서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간에도 좋아서 이걸 따서 씨를 제거한 후에 물을 끓여 먹으면 안 좋았던 관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너무 좋은 열매인데 이 산수유가 온전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산수유 이 열매가 좋은 건 좋은 건데 이게 좀 뭐랄까 이 과즙은 참 좋습니다. 이 과즙은 좋은데 이 안에 이렇게 씨, 요 씨가 있습니다. 이 과즙은 그냥 먹어도 되는데요. 씨는 독성이 있어서 이건 먹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씨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산수유는 씨를 제거한 후에 말려서 차려 끓여 먹어도 좋겠지만 이걸 씨를 제거한 후에 이렇게 술을 부어놔도 아주 좋은 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수유 씨를 제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따서 씨 있는 그 자체로 그냥 설탕에 일주일 정도만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비면 씨가 빠져나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쉽게 빠집니다. 지금 11월입니다. 오늘이 11월 26일입니다. 이렇게 씨가 나오죠? 요것만 버리면 됩니다. 요것만 이렇게 버리고 요 과즙만 가지고 이걸 말려서 차로 끓여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산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앞에 있는
저 산을 오를 계획입니다. 저 앞에 보이시죠? 저 산을 올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